아 그럼 가격 막 올라가겠네. 20만 원 넘어버리겠네. 아, 왜 과연 한 끗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새끼야. Fit the size. 안녕하세요, Fit the size입니다. 8월 말이잖아. 아, 가을 겨울 쇼핑 이제 시작해야지. 여름 쇼핑은 이제는 stop it, baby. 오늘은 가을 겨울에 적당히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OAM 팩토리랑 일꾸로서 콜라보로 그냥 가격 실용성 트렌드 다 그냥 톱밥텀을 찾아가지고 나온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일꾸로서는 하이엔드 스트릿 감성을 더했는데 가격은 되게 합리적인 브랜드거든. 사이즈, 디자인 어디 하나 빼놓지 않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OAM 팩토리가 만든 제품들이 딱 기본에 충실한데 한 끗의 디자인, 한 끗의 위트를 넣어가지고 만든 제품들이거든. 첫 번째로 소개하는 제품은 리버서블 콘트라스트 맨투맨입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거야. 그냥 기본 맨투맨 같은데 한 끗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새끼야! 한 끗 싹 넣었다. 빈티지 티셔츠에서 보이는 이 테이프 디테일을 이쪽에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완성시킨 제품인데 세 가지 컬러, 그레이, 브라운, 블랙. 예, 요게 이제 테이프 컬러들이 다 다릅니다. 그레이에는 화이트로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 블랙은 블루로 약간 좀 빈티지 컬러웨이에서 많이 보일 법한 요즘에 국내 브랜드에서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컬러웨이로 디자인을 했고 브라운은 블랙을 넣었습니다. 제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리버서블이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입었을 때는 요거 캥거루 주머니에다가 드랍숄더 벌룬핏으로 가져가는데 이 테이프 디테일이 있는 거고 이걸 뒤집어버리면 이런 부분들이 배색 포인트로 스무스하게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무시적 봉제 기법으로 양면 착용이 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컬러웨이들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뒤집어보면 그냥 올블랙이 된다. 이 브라운 컬러도 마찬가지. 내가 가장 애정하는 컬러인데 이 디테일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뒤집어 입어버리면 된다. 그러면 깔끔한 디자인에 이런 소재 배색 들어간 맨투맨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데 이제 절개 라인들은 살아있죠. 그리고 캥거루 포켓이 뒤집어보면 좀 어색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풀어냈고 아무래도 부피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써서 캥거루 주머니가 있는데 뒤집어 입었을 때 배불뚝이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핏, 벌룬 핏으로 살짝 덮어주면서 크롭한 기장으로 가져가면서 트렌디하게 이제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예. 드랍 숄더에다가 소매통 굉장히 좀 이렇게 널찍하게 나와버렸고 품도 여유로워. 근데 이제 크롭한 기장으로 트렌디한 사람이 즐겨 입는 핏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가을 시즌에 맞는 두께감과 매끄러운 표면감, 세탁 후 수축 뒤틀림을 최소화한 가공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딱 들어갔고 가장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나는 가격이라고 생각해. 리버서블. 야 이거 뒤에도 앞에도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 제품이야. 거기다가 디자인도 꽤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출시를 했어. 내가 일꾸릇에서 즐겨 입는 아이템 중에 맨투맨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맨투맨을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다 넣어서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꾸릇이랑 콜라보를 했습니다. 아 요거 맛있게 즐겨주시면 돼. 이런 것들은 그냥 널널함 청바지 같은 거에다 싹 매치하면 그냥 기본 코디 그냥 싹 완성해버리잖아. 다음은 후드, 콘트라스트 셔링 후드.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왔어. 그레이, 블랙, 브라운. MA1의 시그니처 디자인 팔 부분의 셔링. 이게 활동성 때문에 들어간 디자인이잖아. 이거를 후드에 넣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후드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신축성도 상당하고요. 실제로 아무리 졸라 넓은데 셔링까지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완전 가오리 핏으로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 근데 이 옆쪽에 컬러 배색 들어가고 맨투맨이랑 똑같이 드랍 숄더에 넓은 소매통 그리고 여유 있는 품의 배색.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셋셔츠 후드랑 조금 다르다. 지금 이렇게 말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보리가 히든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 이 후드를 디자인하면서 팔 셔링이 들어가 이 주름이 자연스럽게 돼서 아 그럼 밑단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므라지게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평상시에 옷 입을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내추럴함, 자연스러운 주름인데 이 주름을 이쪽에다가 그리고 밑단 쪽에다가 잡아가지고 출시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크롭합니다. 기장이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 버리니까 흰티 레이어드해서 입기에도 괜찮고 그냥 단품으로 입어도 느낌이 꽤나 살아나요. 살짝 숏한 느낌 줘버리면서 그리고 후드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마법사같이. 근데 또 끈은 삭제했습니다. 너무 귀여워 보이면 안 되니까 캠퍼스룩에 활용해도 괜찮고 20대 중후반이 입기에 괜찮은 대놓고 막 힙스럽진 않지만 힙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맨투맨 후드 모두 컴팩트 가공을 통해서 수축 개선, 매끄러운 표면감 그리고 적당한 두께감으로 출시를 했다라는 거. 예, 요 부분 참고해 주시고 스웻 괜찮은 거 하나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트라이 엔조이 하시면 된다 이 얘기야. 다음은 셔링 패딩 MA1 건메탈 컬러랑 블랙 컬러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핏 샘플을 정말 많이 보고 출시한 제품이거든. 완전 대놓고 오버사이즈라기보다는 적당히 볼륨감만 가져가 주면서 이렇게 부각되는 부분은 딱 부각될 수 있게 하고 숏하게 컴팩트하게 입을 수 있게 나온 제품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특징은 아까 전에 후드에서 봤듯이 팔 부분의 셔링.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항공정포의 DNA잖아. 과거의 파일럿들이 조종선 안에 들어가서 운전할 때 거기가 굉장히 비좁으니까 활동성이 좋은 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이제 셔링이 들어갔단 말이야. 요 셔링이 등판까지 쉐이키야 이어지면서 굉장히 활동성이 좋게 출시한 제품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내 몸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맞아버리거든. 그러니까 몸도 좋아 보이고 좀 강해 보이고 너무 애기 같지 않게 만든 제품이에요. 많은 브랜드에서 완전 오버사이즈한 MA1을 만들곤 하는데 그런 것들이 멋있기는 한데 좀 어려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 요거는 어려 보이지 않게 제작한 제품이에요. 나같이 30대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게 소매부터 등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주름으로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핏이 일품이고 마찬가지로 밑단이 말아져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히든으로 시보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시보리가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는다. 상당히 유니크한 핏입니다. 뭔가 반항적이면서도 강해 보이고 소매는 또 굉장히 길고 근데 여기 시보리로 잡아주니까 탄탄하게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야. 팔 소매 폭도 되게 크고 아무래도 MA1 디자인이 형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크게 바꿀 건 없고 실루엣을 싹싹 이런 식으로 바꿔갖고 오토바이 탈 때도 이제 이런 거 입으면 깐지가 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도 뭐 거의 미쳤죠? 건메탈 컬러는 안쪽에 주황색. 옛날에 이제 조종사들이 물에 빠지면 찾기 쉽게 이런 정도로 만드는 거고 블랙은 그냥 검정으로 갔어요. 자세히 보면 원단의 광택감이 싹 맛있게 돌아버리는데 햇반 돌려라! 이번 콜라보를 하면서 자체 개발한 헤비트윌 사틴 소재야. 이번 콜라보의 핵심이 기본에 충실하되 거기에 약간의 위트를 넣자였잖아.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많이 바꾸는 것보다는 약간의 디테일 변경 그리고 이런 원단에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MA1에서 이 원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원단 자체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이 있어야 돼. 아니면은 저기 굴러먹던 그런 느낌이 내버려. 양쪽에 충전재도 있어. 첨단 소재이자 친환경 소재인 거 싹 해가지고 간절기나 겨울에 레이어링해서 입기에는 아 괜찮지 않을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핏 한번 싹 보여줄게. 바지랑 딱 매치했을 때 지금 허리 부분에서 딱 끊겨갖고 말아 올라가지는 느낌이 나버리잖아. 이런 크롭함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강추드리고 싶어요. 키도 커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쿨해 보입니다. 활동성도 좋고요. 마지막은 이번 시즌 히든카드라고 생각하는 플로우 구스다운 패딩 베스트야. 세 가지 컬러로 맛있게 출시를 해버렸다. 내가 3년 전부터 계속 추천하는 게 나일론이거든. 근데 그거 지금도 추천하잖아. 3년 동안 추천한 아이템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내가 패딩 베스트 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내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딩 베스트가 겨울에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안쪽에 어떤 제품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패딩보다는 조금 더 멋부리면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야. 힙스러운 사람들은 또 이제 이거 놓치지 않는다. 근데 이 패딩 베스트를 구매할 때 디자인, 보온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아모레 넓입니다. 아모레 넓이 으뜩이 크게 만들었어. 왜냐면 이게 지금 소매 통이 장난이 아니거든. 근데 이걸 레이어링 했을 때에도 편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웬만한 레이어링 해가지고 불편한 느낌이 전혀 없다 이 얘기야. 그리고 아무래도 패딩 베스트다 보니까 구스다운을 쳐 넣어가지고 보온성까지 어느 정도 챙겼다. 아 그럼 가격 막 올라가겠네. 20만 원 넘어버리겠네. 비가이엇 가격은 10% 할인해가지고 179,000원. 오우 쉣만 안 된다. 이거 그냥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 뜯어보자. 이번 시즌 역시 트렌디한 디테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아웃포켓 입체감 있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세로 퀼팅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들어간 거. 아 이거 굉장히 트렌디하잖아. 거기다가 포켓이 뒤로 이어집니다. 여기 앞에 뒤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체감이 있고 볼륨감이 있게 출시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등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퀼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힙스러운 아이템들은 광택감이 어느 정도 돌아줘야 돼. 너무 무광이면은 좀 잔잔하고 재미없어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 광택감도 싹 넣어버렸어. 소프트하고 포근하고 촉촉한 터치감에 은은한 광택이 돋보이는 폴리 니스타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몸판 절개라든지 입체 포켓이 굉장히 밸런스 있게 들어간 제품이고 내가 일코르소에서 정말 잘 입고 그리고 FW의 일코르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패딩이잖아. 이 생산 체계가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요 정도 디테일에 구스다운을 쳐넣고도 179,000원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코르소랑 콜라보를 한 이유이기도 해. 디자인도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지만 가격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 패딩 자체도 볼륨감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갖고 편하게 입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오늘 발매한 일코르소 OAM 팩토리 콜라보 제품은 2주간 10%에 10%를 더해서 판매될 예정이고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더현대 피어 매장에서 팝업을 하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한번 방문하고 할 거니까 입어보고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쪽에서 또 이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이 시점에 여름 제품 쇼핑하는 거 상당히 야매때잖아. 이제 가을 겨울 준비하셔야지. 그럼 이번 가을 겨울에도 맛있는 제품들 많이 추천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감부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애기야 큐.